네, 오늘의 마이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반도체를 얘기하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요, 오늘 최고점이 나왔죠. 2100 장중 최고 지수입니다. 2169.4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54,600원.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하이닉스가 대단하네요. 하이닉스는 지금 쭉 끌어올리면서 87,000원까지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놀라웠어요. 잠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갭상승 두 번.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 더 힘이 센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뭐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좀 부담스러웠던 라인을 모두 다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우리 지수가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그렇죠?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수를 얘기할 때는 반도체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SK하이닉스가요, 동시호가 상황에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와 이러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 워낙 지금 동시호가 지금 상황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 호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분 좋은 거는 맞는데 이걸로 SK하이닉스가 상한가로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 어쨌든 기분 좋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푹 떠버렸어요. 그래서 아, 동시호가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내일 강할 거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불안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SK하이닉스 주주고 이제 그 동시호가 상황을 봤으면 이거 그래서 솔직히 누가 봐도 99%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누가 장난하나? 외국인 장난질 또 시작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부담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랜만에도 이렇게 보니까 현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갭상승을 하고 나니 진짜 그런 관계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그런 좋은 생각들만 되더라고요. 아, 예. 사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쪽에서도 제일 강한 섹터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증시 아주 좋은 소식들을 보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관세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관세가 지금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유예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쪽 애플. 애플이 그쵸. 관세 피했잖아요. 근데 애플이 내년도에 신제품 나온다면서요. 그렇겠죠? 예, 신제품 나오면서 중국에 팔릴 거 생각하면은 반도체의 소위 말해서 모바일 드램 쪽 이것도 괜찮아지겠네. 지금 우린 계속 서버 드램만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폰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성공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많이 들어갈 거고, 아이폰도 괜찮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부분 더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생기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다 싶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내년도의 전망을 좋게 볼 만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제 오늘의 움직임은 뭐 인위적인 수급적인 요인보다 는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중 무역 분쟁, 전쟁 이게 좀 풀리면은 우리가 수혜를 입는 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서 업황적으로 풀어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는 있죠. 뭐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때 항상 IT를 사주니까 IT가 일단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뭔가 주도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조금 이 갭상승이라는 게 그렇게 막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단 근데 이럴 때는요, 대부분 갭상승을 할 때 이제 좋은 쪽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막 이제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 쫙쫙 붙여가면서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까지도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그럼 그때 여태까지 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 제꼈던 건 뭐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불확실성. 여기서 좀 풀렸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불확실성은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실적의 흐름을 보면 4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1분기까지도 낸드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불확실하면 한 6분기,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에 좀 팔아줬다가 나중에 바구니에 담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올릴 흐름도 나타난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미국과 중국이 사이 좋아지면 우리 반도체 쪽이 움직이는 건 맞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댓글을 좀 유심히 네네. 보고 있는데. 네. 갭상승은 오를 때만 좋지 멀리 보면 최악이죠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언젠가는 그 갭을 메꿀 거니까 이렇게 네네네. 많이 보고 있어요. 예. 태촌 선생님은 매도 시점은 고점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 후에 갭을 메우면 서서히 다시 매수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급할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오히려 관심 종목으로 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몰라도 삼성전자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SK하이닉스의 경우에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줄였다가 그거 가지고 다시 밑에서 샀다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망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데 일단 이 갭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뭐 너무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싫어 힘들어하지도 말고 조금 조금씩 천천히 가져가는 네.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점 매수 전략은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보시는 것 같네요. 그걸 그렇구나. 보시면서 일단 좀 물량 줄였다가 밑에 또 잡고 또 들어가고 잡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좋게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안 좋다 하고 할 때 샀다가 좋다고 할 때 팔고 이러면 또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 실제로 최악의 상황. 그러면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사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은 지금 재고 평가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움츠러들 것 같고 1분기까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대로 좀 흐름들이 나올 때 한 2분기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오히려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올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실적은 3분기의 기점을 조금 주춤했다가 아마 내년도 2분기 혹은 1분기 후반 무렵에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 이게 바로 증권 가의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불안한 걸 쭉 살펴보니까 제가 오늘은 김장열 센터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증권사 상상의 증권인데 너무 제목을 재밌게 올려놨더라고요. 뭔가요? 약삭 빠르게 행동해야 먹을 게 확실한 주식 하이닉스. 아, 뭐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바로 예. 들어오긴 하네요. 네. 공감은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분기에는 재고 평가 낸드와 관련된 부분에 환입이 들어와서 이제 일회성 이제 이익 같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분기 이익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리레이팅의 어떤 전초전이 될 것인지 그냥 하나의 좀 일회성 뭐 호재가 될 것인지 이게 아직 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낸드 쪽의 흐름들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간 천천히 움직임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부분 많고 디램은 확실하게 전망을 굉장히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그쪽은 호재가 많다라는 얘기. 여기다가 모바일 쪽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제 관세 협상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애플 관세 피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신제품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쓰임새가 예. 많아질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고 계속해서 그 분야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가격만 조금 올라와 네. 준다면 가격은 떨어져요. 4분기에는 예. 가격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진을 줄이고 많이 팔면 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부분에선 그런 흐름은 좀 나오고 있어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램 가격 하락은 있겠지만 이것을 물량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고 언제 트리거가 나와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요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게 바로 증권가들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외국인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팔았는데 제일 반가운 기관은 계속 사왔거든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사왔는데 연기금은 왜 팔지 갑자기?
예,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의 시각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쭉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SK하이닉스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많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하나금융 투자였습니다. 네. 기대는 컸어요. 탐방 보고서거든요. 기대는 컸었는데 나쁘진 않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도 크고 나쁘진 않은데 그때 아마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미친 듯이 팔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컸지만 기대만큼은 조금 좀 뭔가 부진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쁘진 않다. 이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때 상황을 참 잘 말해주고 있었구나. 지금은 어떻게 나올까. 다음 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살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그러니까 생산량이거든요. DRAM의 빅그로스였는데 일단 전망치 대비해서 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버 디램 쪽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서버 디램은 이쪽을 보면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램 평균 가격 하락은 좀 안 좋은 쪽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외 환경이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렇죠. 뭐 미중 무역 분쟁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네네네. 되지? 이런 부분은 불안 요소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변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램 평균 가격의 하락은 여기서 말씀드린데 물량 증가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수준이었던 7만 7천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저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로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7만 7천 원 정도의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데 흐름이 딱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정확한데요? 흐름이었거든요. 예, 시장이 이런데 많이 보고 있구나.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0만 원보단 조금 부족한 9만 8천 원을 제시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거죠. 아 이거 참 기대는 참 컸었는데 아 이거 참 아, 이거 그러면서 나쁘진 않고 왜 이것도 외국인은 반했죠. 네. 이랬을 때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애매하네. 더 올리기가 좀 애매하네. 하지만 내려가다 하더라도 7만 7천 원 부근에서는 아마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많아질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애매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대외적 이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게 해소가 됐고 네.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애매했던 걸 꼽자면 이제 디램 가격인데 거기에 조금 예, 이제는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걸 물량으로 조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가격에 대한 하락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 어떤 분들이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를 보면 우리 시장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임이 좋아져야만 우리 경제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얘기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